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절이니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때가 참해.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고 잘 지내셨습니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가장 가운데 있었겠지만 오늘 또 한수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들이 해석되어지고 또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공동체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두려움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말씀 앞에 선 것이오, 설레임은 삶 속에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길로 삼고 살아가는 성들의 삶 속에 주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본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즉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과 같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은 전혀 모른다 이것은 우상승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야기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배우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 또 사상은 무엇인가? 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 상반절인데 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사도행전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확실히 부활했다는 것을 며칠 동안 보이셨습니까? 보니까 40일이죠.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한 특별한 몸으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는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주님의 부활체, 부활의 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40일 동안은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주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났을 때의 유령인가 생각했습니다. 눈에는 보이는데 죽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못자국과 로마 병정들에게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네 손가락으로 이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에 넣어보라. 그리고 내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도 하셨습니다. 떡을 같이 씹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이 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죽은 후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주님의 부활에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본 제자들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냐면 도마인데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 앞에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신이다 그래서 이 40일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부활한 몸으로 시 공간 안에 계시면서 친히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40일 동안에 확실히 자주 보이시고 또 3,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1장 3절에 보니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천국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이들 생각에는 천국하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죠. 가장 초보적인 천국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 더 깊게 가르치셨죠. 뭡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는 다른 장소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혹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몰랐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왜 갑자기 죽어?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은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지 정말 죽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 행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복음수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 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원래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상권이고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학원인데 만약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이 누가라는 사람이 연이어 쓰지 않았다면 <laughs> 어쩌면 학자들은 사복음속에 나타난 이 <laughs> 그 예수님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사도행 사도 사복음속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뭐 전승이 달랐다는 등 온갖 신학적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연이어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laughs> 물론 제자들의 실패와 헛발질은 이 누가복음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마가복음이 훨씬 많이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 비해서는 제자들의 헛발질이 좀 약하게 표현되긴 했지만. 누가 복음과 너무나 바뀐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laughs>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바뀌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바뀌었다라는 대답은요, 반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강제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뒤집어지는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뒤집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확 변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뒤돌아보면 되돌아보면 뒤집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어, 저도 이전에 그렇게 원했고요. 그래서 집회도 가고 뭐 방언도 받으려 하고 그런 영적인 점프를 하고서라도 변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뒤집어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냅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반대로 뒤집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냐?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죠. 집에서 한번 뒤집었다가 바깥에서 또 뒤집어도록 내버려두면 뭐 하나님은 뒤집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진실로 원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 성령을, 성령이 우리 인격을 마음대로 바꿔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좀 심하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인간을 강간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아주 끔찍한 표현이긴 한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와서 나를 강제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것은 맞지만 성령이 그 사람을 뒤집어 놓았다고 말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학적으로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하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억지로 바꾼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차가 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누가 복음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가? 그것은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보화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예루, 예수님 가르침 자체가 전체가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 사상을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뭐 했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가르치셨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야라고 부활을 증명하신 후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그 전까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만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그분께서 40일 동안 다시 해주시는 것을 듣는데, 와,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그때 전율과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심사상이고요. 실제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압축해서 표현한 성경 본문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 1장 15절을 우리가 몇주 동안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설교를 나사렛에서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은 설교 전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요약한 것이고요. 마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전개될 예수의 가르침을 더 압축해서 1장 15절에 모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첫 구절은 무엇입니까? 때가 찼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오너에는 이 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호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호는 이제 정관사로 강제의 의미가 있죠. 영어로 하면 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그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말씀하셨죠. 그러면 도대체 그때가 무엇일까? 기다리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그때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우리를 구약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무시한 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이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상실할 위험에 빠집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구약을 잘안 읽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안타까운 점은 구약은 안 읽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신약만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이제는 구약이 불필요하다. 구약은 그 전까지 필요했던 것이다. 초대교회가 생겨났으니까 구약은 폐기해야 한다고 구약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은 마르시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한국개신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마르시온에 가깝습니다. 구약의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구약을 오해해왔습니다. 가령 구약은 뭐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라든지.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를. 또 뭡니까? 구약은? 모형이고, 또 신약은 실체라는 설명은요,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절대로 읽을 필요가 없죠. 해가 지면 사라지는 게 그림자인데, 실제를 앞에 두고 뭐 때문에 그림자를 보는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겠습니까? 구약이 예약속이고, 신약이 새약속이라는 말도 이상하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구약이 옛날 약속이라면, 우리가 굳이 옛 것을 유념하거나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신데,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휴대전화가 나온 후에 특별한 취향이 아니라면 다시 폴더폰을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을 옛 약속으로 치부해버리면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죠. 하지만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뭐 구약은 이랬는데, 신약은 이래야 한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의 시대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AD 200년이 될 때까지 신약 성경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성경은 구약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이 없고요. 구약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서 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만을 가지고 신학,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구약만 보고 도대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편지들, 그리고 복음서가 아직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널리 인정하지 못하는 주 1세기 교회는요. 오직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그토록 찬란하고 눈부신 초대교회를 이루고 지켜나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약은 결코 효력이 다한 옛 언약일 수 없죠. 구약과 신약은 이어집니다. 이것은 한 권의 책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약에는 뭐가 있느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이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구약의 웅장한 하나님. 현재와 미래의 왕이자,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나라의 왕, 종교적 영역과 일상 모든 영역의 왕이신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 정도로 강등됩니다. 물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기독교는 철저히 이 교회라는 건물과 개인의 영혼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 실종되어 버리죠. 우리가 이원론적 영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이원론적 영성은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를 고민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 가르쳤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리스인이라면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즉,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다스림을 드러낼 지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인간 내면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제일 첫째 날에, 첫째 주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살폈는데 마가는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혔습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4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이어서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문인데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laughs> 여러분, 그럼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1장 1절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1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은 15절에서 설명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때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번 한번 살폈는데 아라모 그리스도인데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 아라모의 히브리어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구약의 표현은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온 이 깨지고 상하고 망가진 세상에서 바르고 바르게 살려고 사람들이 신음하는 이 의인들이 핍박당하고 있는 사법적인 정의가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회복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지고 상한 세상 전체를 필요 세계 전체를 심판하고 회복하러 오신 분인데, 거기에 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약을 읽지 않으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굉장히 내면적인 것, 또내 심령에 일어나는 것, 내 영혼을 만져주는 것 정도로 전락해서 기독교는 개인주의적 신앙이 되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구약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그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세워진 인간이 불행하게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은 일을 고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들어왔죠? 죄가 왔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영어로 신이죠 가운데 이 내가 캐릭터가 I입니다. 가운데 있는 캐릭터가 하나님이 중심인 자리에 내가 들어간 게 죄입니다. 이게 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장세기 11장까지는 그래서 이 인간의 악함이 어떻게 본성에 나가는지를 쭉 소술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공경에 빠진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27절까지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쭉 기록하다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는 일을 하겠다고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왕의 자리, 주권의 자리를 회복하고 당신이 주시는 복을 온 세상이 누리는 그날을 꿈꾸었죠.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죠.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딱 나오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고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여석하게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리는 장대한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거절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가난 정복 과정에서도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들은 사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이겼던 다윗까지도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솔로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남북이 경쟁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죠 결국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서 망하는데 남유다는 그것을 보고도 150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다가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요, 70년이 지나죠. 70년이 지나서 에스라와 니에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향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듯 했지만 결국 다윗 왕조는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노략당하는데 아수르가 들어오고 바벨론이 들어오고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헬라가 들어오고 로마가 들어옵니다 정말 별 볼일 없던 작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상폈다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주님을 그들은 저버리고요 점점 더 쇠락해지면서 나라가 쪼개어지고 소망조차 사라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이런 내용만 있는가? 여러분 근데 구약이 이런 내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흘러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의 한 축이 있는데요 모세 이후부터 어떤 복선이 깔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첫 번째 선지자로 두고 어떤 복선이 깔리는데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누군가를 보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심판할 것이다. 구약 이런 메시지가 구약의 뒤로 갈수록 이 종말론적 소망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특히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냐면요. 장차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소망이 나오죠. 그리고 그 소망 중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나의 종이 오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기 선지서들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얇게 나타나다가 후기 선지서들로 가면 강력하게 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이 꾼 꿈과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서 7장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옆부터 그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이 그를 경배하게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내가 밤에 일하는 환상을 보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들, 예언서들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내용이 뭐냐면 선지서들 메시지를 하느라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laughs>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중단되었지만 마지막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종,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죄로 물들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사상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을 일으켜서 역사에 개입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날을 어떤 날이라고 얘기했는가?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주님의 날 사상인데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날에, 뭐 끝날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날. 이런 단어들이 선지서에 계속 나옵니다. 스바냐서 같은 경우에도 3장 전체가 다이 주의 날과 관련되고요. 유일서 2장도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요. 주의 날에 관해서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깨지고 상한 세상을 반드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인간이 타락한 것만큼 다른 한축, 새로운 세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할 그분을 기다리는 이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합니다. 그렇게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에 보면요. 말라기 기록이 끝나잖아요. 말라기의 기록이 끝나고 오랫동안 더 이상 선지자들의 예언이 없습니다. 이것을 신고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약 400년 동안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엉망인 채로 그대로 400년이 흐릅니다. 그렇게 오랜 후에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불세례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그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을 예배하러 왔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그 세례요한이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때가 찼다. 그러니까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주님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의 날이 와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할 바로 그때,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이 마침내 왔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바로 그때가 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은 정확하게는 그냥 때가 아니고 그때라고 번역해야 되고요. 그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찼다. 여러분 그러면 마가가 말한 이게 때가 찼다라는 이 원어의 시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제는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에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담아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어떤 번역은 현재 완료로 번역하고요. 또 어떤 번역은 수동태로 번역했습니다. 두 가지 번역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로 번역한 성경 번역은 The time has com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2분의 1의 번역이죠. 뭔지 하면 여러분, 현재 완료가 어떤 겁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역량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는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버린 경우지만, 현재 완료는 그 결과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게 현재 완료잖아요. 그러면, 찾다는 현재 완료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때가 왔는데, 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이 다운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오시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라고 이사에서 35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제자를 보냈는데 요한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메시아 예언의 성경이 현재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메시아가 지금 온 거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기다리는 그 예수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하실 때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에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건네받고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하십니다라는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구약이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 본문을 읽으신 후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사의 말씀을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작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여기서 응하였다는 말이 이 찾다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던 그때가 왔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지금까지 열려있다 이게 현재 완료죠 이미 와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있다. 들어왔다. 이것을 현재 완료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때가 찼다는 말을 수동체적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The time is fulfilled.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말하는데요. 수동태 형식이 이제 영어 B 플러스 BP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by 주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숨어있는 주어는 누구일까?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이가드가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수동태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날이 왔는데 그 날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를 채우신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 그분께서 개입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역사의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단호한 개입이 없었다면 인간 역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누가 하나님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았다 해도 나눌 도리도 없고요. 그 진리에 이르는 길도 매우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오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때가 찼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A.D. 70년에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고 나서 40년 뒤에 쓰여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가가 보금서의 첫 번째 보금서를 쓸 때,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보금이 믿으라 하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40년이 지난 다음, 마가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가가 무엇을 이해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를 깨우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분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다. 마가가 그것을 40년 뒤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마가복 1장 15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차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망하고 기다려 왔다 왔던 그 때가 왔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으면서 그 때가 찾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셨다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비전을 망가뜨리고 산산조각 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때가 찼을 때에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때가 찼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요 불교나 혹은 도교의 방법이 맞습니다. 동양철학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즉 신의 존재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보고요. 절대적인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인간이 알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진리를 그냥 어렵게 어렵게 막 찾아 헤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는 우리는 신을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궁극적인 도에 깨달을 수도 없다. 이게 동양 사상입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냥 진리를 암중모색하는 거죠. 이게 가장 정직한 답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수행해 봐야 인간이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찾았다 해도 그 진리를 실천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 이게 이제 동양 철학의 결론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 인간에게 예수께서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볼수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려고 할때 가장 좋은 방법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은 그 눈높이를 맞추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죠. 하나님은 수용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죠. 하나님은 고룩한 분이시고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달라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그 앞에서 감히 아무도 설수 없습니다.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롭고 사랑이 많은 분인가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며 또한 장차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두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마치 뮤지컬과 같은 것이라고. 프롤로그를 쭉 얘기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딱 무대에 등장하셔서 때가 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요. 그 감격을 담은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떤 배우가 묘사한다면 굉장히 떨리는 음성으로, 혹은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때가 찼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무시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서른 살쯤에 목수 출신 청년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동생은 줄줄이 딸려있고 뛰어난 스승에게 배웠다거나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품이나 그의 후광을 받쳐줄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큰둥했죠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 만약 제가 살았다면 저도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별볼일 없어 보이는 청년 예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듣고 받아들였는데 들은 사람들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인생이 바뀌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개입하셔서 때가 찼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소망과 회복을 말씀하셨던 그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그때가 오늘 본문의 때가 참회라면,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때가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특히 여기 모태신앙인 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내 인격과 결단으로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없이 문화적으로 익숙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그냥 교회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교회 밖에 생활을 몰랐고 그냥 자연스럽게 숨쉬는 것처럼 교회 생활이 익숙해진 거죠. 이렇게 되면요. 평생 기독교 문화 속에 살면서도 정말 스스로 내린 분명한 결단이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신 분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학습 받으시고, 이제 막 세례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셔서 한 5년, 10년 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이 질문 앞에 심각하게 서야 됩니다. 나에게 그때가 있었는가. 나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그때가 차서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에 그때가 있었는가. 여러분 헬라어에서 제가 아까 시간대를 나타나는 이제 그 오늘 본문이 카이로스라고 했는데요. 신약에는 헬라어에는 시간대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어제 오늘 내일 뭐 똑딱똑딱 흘러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다르죠.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를 제로 삼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 속에서 이 질량의 시간을 넘어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는 상태와 기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때를 의미하는 단어 호 카이로스 카이로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앞에서 한결같이 쭉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특별히 의미가 보여된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던 우리로 하여금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약복강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담의석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단호한 역사적 개입이 2000년 전에 있었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 속에 이 개입이 있었고요. 바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쓸쓸히 사라지는 허망한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구원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바로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 시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카이로스를 지나고 있는가? 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숲의 청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또,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청년의 때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직 젊으니까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착각입니다. 청년의 때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매우 짧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별히 대학 시절 있잖아요. 한 4년? 뭐 군대 갔다 오면 한 6년? 대학 시절은 인생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대로 설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방향을 전환할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졸업하고 만나는 세상의 속도가 유속이요, 굉장히 빠른 거대한 강물입니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발을 내딛는 순간에 거기 휩싸입니다. 세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꼼짝 없이. 그 흐름에 휩싸여서 쓸려버리가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그흐름에역류해서라도 살려고 애쓰고 버둥바둥거리다가 그게 40까지 금방 가버립니다. 쭉쭉 밀려서 가다 보면요 40까지 그 시간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넘으면 인생이 거의 다 결정납니다. 결혼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직업도 있습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할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내가 방향을 수정하고 싶어도 그만큼 부담과 저항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감히 다른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대로 평생을 밀려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교 3, 4학년 때 대학 시절 혹은 청년 시절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떤 자세로 세상에 들어가느냐.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15년이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떠내려가는 삶을 살 것인지 혹은 떠내려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어둥바둥 발부둥치는 삶을 살 것인지 또는 이무선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가 가야 할 방향으로 제대로 나가는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청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 시절에, 그리고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 제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봐도 그렇고, 우리 집 아이도 봐도 그렇고요. 요즘은 이전보다 대학 생활에서 해야 될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 다닐 때하고 너무 다 낭만이 없어요. 막 스펙 쌓기가 바빠요. 게다가 시간을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딱히 해놓은 것도 없는데, 1년이 금방금방 하는 것 같아요. 몹시 소중하지만 그만큼 매우 짧은 이 기간이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인생살이의 방식을 알려주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실 수 있는 한 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청년기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40이 넘었는데 그럼 인생을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40, 50, 60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시간을 지나야 우리들의 삶이 카이로스와 같은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만드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카이로스의 삶을 살수 있습니까?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할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시간이 새로워집니다. 사랑을 하면 시간의 흐름이나 속도나 그 장단이 새롭게 체험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요. 그 만남의 시간이 물리적 시간과 상관없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 7년을 일주일처럼 느끼는 거죠. 사랑을 하면. 그리고 사랑을 하면 기다림의 시간도 너무 깁니다. 사랑이 시작되면 사람은 시간을 느낍니다. 사랑이 시간의 개념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의 탭줄을 잘랐을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시작되면 시간은 새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족한 이 필레오의 사랑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침내 그분의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가 이것이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의 질문에 끝내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대답했던 베드로처럼 완전한 사랑인 아가페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간 전으로 그러니까 영원 창세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 사랑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뽑혀온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내가 그 불리움을 받았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시간을 그 창세전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일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이웃을 섬기든 내 삶에서 할수 있는 그 사랑의 작은 표현들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래서 성경을 읽던 말씀을 보던 기도를 하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작은 표현들을 해보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게 되는 행동들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만남들은 태초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의 받아들임과 그 작은 고백과 작은 실천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새로운 시간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기가 달고 하늘이 푸르고 나무가 푸르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공동체가 달리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콱 채우고 있으면요,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푸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숨을 쉬었는데, 그냥, 숨, 그냥 숨, 숨을 쉬고 있었는데, 이 공기가 달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어찌 푸른 하늘과 흰 구름, 바람과 은은한 핫빛 뿐이겠습니까? 10편 148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편 148편을 집어서 읽어 보십시오. 번개와 우박, 눈과 안개, 이산저산 모든 언덕, 들진승과 길진승, 총각, 처녀, 늙은이, 어린이 할것 없이 땅이며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의 소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칠수록 우리의 시간은 영혼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 영혼을 살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혼과 연결되는 스타게이트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1장 15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압축된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한습지체들에게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 카이로이스의 삶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병약함과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리고 청년들을 할지라도 세상에서 너무 많은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주눅들어 있고 움츠러져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은 표현된 우리의 작은 것을 도구 삼으셔서 우리의 사랑을 증폭시키시고 우리를 창세전으로 데려가시고 우리의 시간을 영혼과 인결시키면서 우리의 이 시간이 의미가 있다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 전혀 다른 세상으로 하늘이 맑고 사랑스러운 세상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이제 됐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첫 메시지인데, 이번 한수교회의 중요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한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찾다, 이제 됐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삶을 실천하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마침내 이땅 가운데 온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느끼게 되어지는 한숨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그 시간을 채우시고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야복강과 담에석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습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